EBS 베이스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승재 씨가 촬영 날을 까먹어가지고 다음 날인 줄 알고 죄송해요. 하루를 네, 하루를 헷갈려가지고 오늘 승재 씨가 올 시간 됐는데 안 와가지고 봤더니 오 내일 아니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저 하던 레슨을 멈추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그랬군요. 아 그랬구나. 하던 레슨을 멈추고 집에 들려서 뛰어서 네 차를 갖고 왔어요. 아니 사실 승재 씨가 보면은 진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리뷰를 하면서 나를 하루를 헷갈리거나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 저희도 그렇죠, 거의 뭐 예. 네. 아까 승재 씨가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했을 때 그냥 뭐 당연히 오고 있는 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 나를 헷갈렸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아, 술 먹고 못 일어나가지고 몇 번 늦은 적이 있잖아요. 아, 제가 그런데. 과음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옛날에 전례가 있었으면은 야 이게 승재 술 먹은 거 아니냐 야 한 시간 전부터 연락 안 되는데요 걱정되니까 전화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도 확인해볼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죄송해요. 네 오늘 그렇게 됐는데 요새 다 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네, 요새 이 버즈비가 정말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느라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사실 지금 정신이 없죠.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뭐 승재 씨도 이번에 뭐 수목으로 연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승재 씨 때문에 일정을 조정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건우는 어저께 낮에 나와갖고 기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저희 런칭할 렉탐이 있어요. 레코딩 타임즈. 네, 레코딩 타임즈를 찍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랑 같이 베이스 기어 타임 찍잖아요. 이따 저녁에 팩탐 찍어요. 그래서 건우야 화이팅!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패턴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디 회사를 안 다니는 거고 뭐 자기 일을 각자 하는 건데 지금 건우는 야근하는 회사원 같은 느낌으로 정말 힘든 회사 다니는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굉장히 익숙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어저께 건우랑 헤어지면서 형 이따 뭐 자고 일어나면 바로 또 나오시겠네요. 건우야 이따 봐 잘 자고 와. 이게 거의 약간 회사원들 헤어질 그러니까, 때 하는 그러니까. 느낌의 인사잖아. 야근하고 헤어질 때. 좀 이따 보자. 네, 좀 이따 보자.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뭐 컨텐츠가 늘어나는 거는 정말 뭐 여러분들 다양한 컨텐츠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지만 저희 리뷰어들이 약간 지금 살짝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런칭할 뭐 레코딩 타임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그리고 요새 사실 각자의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건우란 말이에요. 거의 레코딩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 버즈비의 모든 오디오를 사실 건우가 그렇죠? 전담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건우를 많이 응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건우 화이팅!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촬영이 지금 네 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달라. 승채 씨 한 건, 저 세 건, 건우 네 건 다. 최 PD님 두 건, 그리고 이제 현 PD님이랑 은총 씨가 또 두 건씩 뭐 이렇게 해갖고. 각자 다들 정말 열혈 리뷰어로서 다들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바쁘다. 네, 이게 다 사장님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네. 다들 지금 임금 재조정에 대한 욕구가. 야. 다들 지금 출연료 재조정 아 이거 뭐 거의 뭐 장난 아니에요. 이 노조 생길 것 같아 이러다 버즈비. 진짜 그러겠는데. 최초 버즈비 노조결서. 네. 그렇습니다. 승채 씨의 지금 오늘 날짜 헷갈림으로 또 촉발된 네. 이 이야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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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이건 뭐 승재 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할 네. 정도의 뭐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네, 오늘 그 레슨 중간에 다 못한 친구는 나중에 꼭 네. 보강해 주시고요. 네. 네. 미안요. 예. 네, 미안요. 자 오늘은 EBS 앰프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리뷰라서 뭐 사설을 좀 길게 좀 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세션 120 마크 2 나오면서 EBS 앰프가 뭐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좋았었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마크 2는 50만원대 가격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럼블과 럼블백과 그냥 거의 그냥 대항마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앰프였죠. 그리고 실제로 승채씨가 럼블의 유일한 라이벌 한 주판 이렇게 주셨고 저는 베이스 앰프계의 성리학자 이렇게 드렸는데 왜냐면 럼블이 워낙에 이제 좀 그때 당시 그 최고의 가성비와 실용성만을 딱 고집한 맞아. 어떤 실학자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항마의 느낌으로 그냥 성리학자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때 승채씨가 9.0 저는 8.5
그래서 사실 점수 라이벌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점수상으로는 럼블은 10-10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살짝 럼블보다는 저평가가 된 건 사실이죠. 근데 맞아요. 이번에 좀 다양한 사이즈들이 나오면서 어떤 점수를 또 받아갈지 여기서 좀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원래 했던 모델은 50만원대에 120W 앰프였고요. 이번 시간에 할 모델들은 그거보다 이제 좀 작은 사이즈들을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요 작은 사이즈들이 오늘 할 60W 요 앰프는 이제 485,000원을 건속가에 할인가 388,000원, 30만원대 후반이고요. 싸다. 다음 시간에 이제 30W 조그만 녀석 해볼 건데 그게 마크2 30W 모델이에요. 세션 30 247,500원의 건속가에 할인가 198,000원. 그래서 싸다. 각각 10만원대 후반, 30만원대 후반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앰프 말고 30은 실제로 절반가 이하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저렴하죠. 10만원대 후반, 30만원대 후반, 그리고 50만원대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세션 60을 통해서 요 사이즈에선 어떤 퀄리티의 사운드가 나오는지 오늘 그리고 네, 피노 팔라디노 모델로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만원대 후반에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노브구성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인풋 있죠? 인풋에 지금 잭 꽂아놨고요. 그 옆쪽에 보면 캐릭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EQ를 조절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미리 톤 쉐이핑을 해줘요. 이걸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세팅 있죠? 갈매기 세팅. 네, 하이랑 로우 하이. 살짝 들어주고 미드를 살짝 깎아주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립에다 맞춰놓고 얘만 눌러도 약간의 EQ 착색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는 기본 눌러놓고 사용하면 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게인은 예, 악기 요 입력 레벨 조절하시는 그 노브고요. 요 뒤쪽에 투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죠. 베이스 그리고 트래블 양을 조절해주고 뒤에 이제 인헨스드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인헨스드는 고음역대랑 중음역대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음을 올릴 때 그냥 고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음을 올리면 중음역대가 그만큼 내려가고 고음을 내리면 그만큼 중음역대가 부스트되는 약간 유기적인 인터랙티브한 형태의 EQ잉을 하고 싶으실 때 요거 인헨스드 필터 누르시고 트랩을 조절해주시면은 올라가는 만큼 네, 미들이 조정이 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따 확인해드릴게요. 옥스 있는 두 개의 RCA 인풋으로 MP3, 뭐 CD 플레이어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연결하실 수가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옥스 볼륨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을 하는데 이 볼륨은 밸런스 아웃풋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모니터 뭐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 헤드폰 단자와 그라운드 리프트 기능이 있어서 밸런스 아웃풋 나갈 때 접지 활용하실 수 있고 이 볼륨은 그라운드 요거 밸런스 아웃풋 나갈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자, 이게 30W인데 볼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건우가 지금 중간에 볼륨 너무 크다고 끊었습니다. 네. 그만큼 볼륨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4분의 1부터 시작해 볼게요. 4분의 1 지점. 네, 50. 여기까지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볼륨으로 가볼게요. 네, 뭐 이 정도. 네, 소규모 공연장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볼륨량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요거 그러면은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 요거 들어가 볼게요. 캐릭터. 오, 베이스 지금 쓱 올라온 거 들으셨죠? 자, 이거 없을 때 요 사운드인데 하면은 베이스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이퀄라이저를 막 볼륨 막 올라가네요. 이거 베이스 깎은 거 가운데 걸리는 노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블을 올리는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트래블만 조정했을 때고요. 이번에는 인헨스드 필터를 켜놓고 미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번에 트래블 올라가면 미들이 빠집니다. 오호 오, 오, 요거 인헨스드 괜찮네요. 좋아요. 네, 인헨스드 살짝 올려놓고 트랩을 주니까 되게 기분 좋은 소리가 나네요. 네, 사운드 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답니다. 네, 충분히 퀄리티를 내주는 EBS의 세션 60 사운드 들어보셨고요. 자, 이거 이렇게 틸트가 가능하고 네. 이 앞쪽에 그릴도 이렇게 벗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벗겨놓고 쓸 만큼 예쁘진 않네요. 자, 네, 이렇게 그릴 흐아차 그릴까지 확인을 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시간 이제 30인데
30은 어느 정도 사운드 퀄리티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30, 저는 30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이거 잘 쓰고, 저는 잘 쓰고 있어요. 네. 예전에 사가지고. 요게 갖고 다니기에도 딱 좋은 느낌. 무게가 얼만큼 나가냐면은, 물론 사실 럼블이 체격에 비해서 정말 가볍긴 해요. 무게를 럼블라고 얘기하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럼블라고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무게가 13.4kg입니다. 13.4kg. 약간 네.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뭐 들고 다닐만 한 정도. 근데 소리가 워낙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원 가지고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네. 충분하죠. 네. 진짜 좋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 EBS의 60W 모델도 여전히 세션 시리즈의 좋은 퀄리티를 그대로 가져가주고 있네요. 네, 뭐 럼블의 대항마라는 말은 이제 뭐 사실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네. 그냥 EBS에서 나온 좋은 베이스 앰프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기대했던 만큼 되게 좋네요. 그래서 제 한 주평은 원이나 투나 아주 좋네요. 알겠습니다. 원이나 투나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약간 그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봤는데 뭐 성리학자, 시학자 이렇게 라이벌 구도 만들어 봤는데 뭐 그 라이벌 구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성리학자들만 있어도 매일 뭐 붕당 만들어서 싸우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 EBS 60W 탕평책 에디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싸우지 마세요. 네, 굳이 라이벌 구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좋은 앰프 60W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네. 가격대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주 좋아요. 388,000원. 가격대 아주 좋아요. 네, 점수 몇 뜨면? 9.0입니다. 저도 9.0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비해서 확실히 점수가 상승했네요. 좀 더 가성비와 접근성에 네, 포커스를 좀 더 맞춘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 만약에 30이 퀄리티가 이 퀄리티를 유지한다. 어우. 그러면 점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0이 기대가 돼요. 네. 저게 작은 티가 나는 똘똘이 느낌이 나면은 아마 점수가 더 내려갈 건데 똘똘이 느낌 안 나고 그 퀄리티를 유지해 주는데 사이즈 작고 가격이 10만원대 후반이다.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9.5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다음 시간에 30W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굳이 뭐 이제 라이벌 구도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앰프 시리즈 EBS의 세션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막내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